사적 모임이 최대 8인까지 허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첫날, 대형 식당과 카페 등에는 모처럼 모임 등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반면 상인들의 기대와 달리 한적한 곳도 많았는데요. 완화된 거리두기 첫날 표정을 임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규제가 완화된 첫날, 거의 1년 만에 친구 여럿이서 점심을 먹으러 온 일행. 북적이는 인파 속에 아직은 두려운 마음도 조금 있지만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고 말합니다. 겁은 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코로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가장 반가운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매출 상승에 따른 기대와 함께 오랜만에 북적이는 매장 분위기에 활력이 넘칩니다.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좀 북적북적거리는 분위기도 있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좀 소극적인 분위기였잖아요. 4명 이상 되면은 다 눈치 보고 못 들어오고, 다른데 식당 같은 경우는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좀 허다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저희도 눈치 보지 않고 좀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손님들이랑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반면 기대와 달리 평소와 별반 차이 없이 한산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주중앙공원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일부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지만 거리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완화 첫날, 차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기대와 함께 이 기쁨이 언제 다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